제가 어느 그 제가 자연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어느 반한 반에 보통 한 반에 ADHD가 한 명, 내지 세명 정도거든요. 만약에 선생님 어느 반에 얘네들은 7명쯤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반이 있어요. 그 수업이 안 돼. 미치. 그러니까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다 미치. 근데 애들 하나라도 뭐 괜찮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 수업에 그렇게 막 방해가 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애들하고 수업을 하다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기를 시켰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단계에서 소리내어 읽기는 성취 기준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거기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야. 소리내어 읽기. 근데 시간 제한을 줬어요. 그리고 먼저 읽는 애는 그 뒤에 읽어서 페널티를 주는 게, 한글이 이렇게 칠판에 있으면 단어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먼저 읽은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 지우고 들어가는 거야. 읽고, 애들이 그 수업을 왜 인기가 있었냐고 보니까, 그게 그런데 애들이 본문을 외워버리더라고. 단어 하나가 사라지니까 저 수업이. 그 반이, 다른 반들은 이 수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반 애들은 여기 열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가면서, 야, 오늘 공지하지 않았나? 이럴 줄 알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봐도, 이 분들이 신체학습자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에 분노하는 애들이 있구나. 근데 그런 애들이 어느 만큼 비율이 애들이 높으신가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 아이들에 맞는 수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바로 패러디솜 수업이에요. 문법 패러디솜 바로 이거. 근데 조회수 랭킹 1위가 많이 넘어가는데 이게 조회수는 지금 베스트 11이에요. 선생님들 그 일인물이 있습니다. 거기 있나요? 여러분, 베스트 11. 조회수 베스트 11입니다. 1번, 산토끼. I'm you are,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학습지를 요렇게 짧게 만든 이유는 이거 노래 하나를 학습지 한 장으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그 다이사감 재단기 있어요. 문서 재단기 꼭 딱하고 깔끔하게 잘리는 게 있어요. 가위집도 언제 그렇게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 첨부 파일 속에 그렇게 미니 학습지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다 그거 지금 교과서 봐서 오늘은 문법이 이거다 그러면 그때 그거 해서 나눠주고, 그리고서 애들한테 노래 불러라. 저작권, 노래, 애들은 저작권료로 저는 하는 건 건빵 한 주먹을 줘야 되죠. 인형 뽑기. 내가 좀 떨어뜨리면 못 가요. 그냥 그런 재미를 하는 거야, 그냥. 많이 짓불 수도 있어. 그런데 떨어뜨리면 못 가져야 돼. 이 애들하고 그게 통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저작권료를 주고 페이스북에 올려버리고. 그런데 나중에 애들이 어떤 애들이든 좀 소심한 애들은 선생님 저기 모자이크 처리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야 선생님 시간이 없다. 이걸로 하자. 파트 전문점에 갔더니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그래서 파트 전문점 가서 사다가 이걸 다시 하면 안 되겠니? 근데 이게 더 애들이 이것 때문에 또 관장을 이거 써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수업이 그래서 대박이 나버린 거거든요. 그 중에 제일 히트친 거는 이 관계대명사 속에 애들이 좋은 문장 속에 여기 67쪽 B 이렇게 하는 거는
애들은 요만한 학습지를 받겠죠. 그럼 항상 박스를 프로틴단 나를 해주고 요거를 27쪽 B 문법 설문 거기 옆에 붙여놔야지. 노덜로도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게끔 붙여. 애들이 삼치 않았어. 요거 공생활. 공생활. 노래 아시나요? 아세요? 네. 아, 아세요? 공생기. 아니, 노래하는 게 관계되는 성을 아시나요? 아이고, 선생님, 복 받았다. 관계대명사도 오늘 애들이 관계대명사 뭘 골라야 되는지 엄청 어려워요. 애들 먹습니다. 제가 고민 하면서, 이거 다 제가 만든 노래지만, 이게 제 히트작이에요. 중학교 2학년에서 제 히트작. 하반 애들이 이거 해. 자, 하반 애들이 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또 하나 힌트. 날로 먹는 비둘기들. 여기 빈칸 있죠? 요거 드래그하면 다르나?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 또 쉬운 거예요. 저 어려운 거를 안 했다고 아니. 어떻게 해서 휴대폰에서 누르면 답이 나와? 더 재밌어. 흰색으로 글자. 맞았어요. 아, 네. 누가 맞으셨어요? 제가 맞았어요. 자, 어떤 거 선물을 드릴까? 빨간 거. 네. 네. 감사합니다. 왜 2,000원으로 3,000원밖에 안 하나? 근데 이거에 그 수업이 뜨는 게 의외로 참 크대. 대단한 걸 뜨는 거 아니야. 애들이 미쳐. 영어 선생님 좋아서 미쳐. 애들이 중간 그 저기 관계대명사송 이거를 동영 속에 같은 뭐가 있어? 명사 있어. 뒷명사가 어디로 와? 사이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 후주훈 사람 아니면 위쪽일치 뒷문화속 역할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자, 그 율동을 같이 해.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 애들 입장에서 뒤쪽이면 이쪽이죠. 애들, 선생님은 원래 반대를 해줘야 되죠.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후중, 요거 무슨 뜻이지? 사람인자. 사람이면 후후중. 사람 아니면 위쪽 입주있지. 뒷문장소. 앞문장이야? 뒷문장. 애들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 우리는? 뒷문장소 역할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이걸 다 두드락 한 거야, 그냥. 불러. 그랬더니 얘는 이거를 심지어는 이런 동명 선생님 덕분에 위치 라는 거를 까먹지 않고 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뭐 애들이 그 노래방 가서까지 재밌는 게 애들이 재밌으니까 막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관계명사 가장 어렵죠. 수동태 하고. 근데 수동태 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동태 참가하고 중학교 2학년 포기하지 않는 것도. 다 됐다는 동태. 그 학습지가 있습니다. 하다 했다 행동태 돼지와 치당 수동태 돼다 지다 받다 히다 다 돼지와 치당 수동태가 이렇게 깜짝이야. 돼지다 이렇게 받쳐 웃긴 거지. 돼지와 치당 수동태 주어 목적 바꾸고 비피비발 속 주어 목적 바꾸고 비피비발 속 이제 근데 수동태 바꾸는 데 제일 어려운 게 비동사야. 비동사 시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박남정의 옛날 가수 박남정
흔한 나를 흘리는 걸까지 시제는 이보고 수는 엿보고 짠! 하나 같이 불러보십시오. 시작! 하나 흩싸는 동태 돼지와 치장 수동태 주목을 바꾸고 비비비 바이소 2절 동태 여기서 또 깜짝깔깔 내고 오세요. 동태 수동태 비동사 철도자 시제 요거 백만도 시제는 이보고 수는 엿보고 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도전하는 게 시제는 뭐야? 위를 봐. 원래 문장을 봐란 말이야. 원래 문장의 시제를 봐. 현재는 이제는 아, 셋 중에 하나야. 원래 시제가 과거였어? 그러면 뭐하고 뭐하고? 어제 아니면 워,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그때 찍어?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필. 그럼 바보야, 바보. 어디, 수는 어디를 봐? 바뀐 주어를 봐요. 바뀐 주어가 단수면 워지. 복수면 워. 아, 이 정도는 부부담보다 낫다니. 부부담보다 쉽다. 그래서 좀 찍는 거야. 아, 쓰고 찍어라 해라. 그런 거지. 그랬더니 아까도 애들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얘네들이 엄청 활발한 애들이에요. 어느 정도 활발하냐? 제 앞에 앉은 선생님이 쟤네들은 클래스에 가서 수업해야 돼.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대거나 무기력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 교사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저 제가 보니까 애들이 무기력한 거 아닙니다. 내 수업이 무기력한 거. 저렇게 만화의 다리. 애니메이션이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하는 자체가 보이는. 그럼 얘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다고 하면 얘는 몇 등이야? 몇 등이야? 얘가? 정도 1등 아니겠어요? 근데 얘가 아, 재미없으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걸 하잖아. 그런 분들이 왜 수업을 그렇게 방해하고 그러겠어요? 재미없거든. 한 시간 내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신나게 팬들이 들고 프라임을 사다 주고 니네들이 처음 이 보컬이다. 이 보컬 그래도 얘네들 피카지만 다른 모든 시간에 댕겼어도 내 수업 시간은 길지 않아. 네, 내가 뭔가 찾았어? 찾는다면 찾았다. 자, 그래서 그 유인물 보시면 그 ADHD 얘기 나온 표지 나오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애들을 능선능란하게 다루시고, 근데 ADHD 학생을 다루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그 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줘라? 노트북을 조작하는 역할을 주시라. 그러면 그 아이가 ICT 활용 수업팀이라는 것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